이 영상은요, 저희 스터디에서 진행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매매 타이밍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온체인 지표들이 완전히 100% 정확하게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이슈들과 지정학적인 변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영상은요, 저희 스터디에서 진행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여전히 종목 선정과 타이밍, 자산 배분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를 할 것인지, 자,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먼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이 종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금 이 지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들, 어떤 매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러티브라는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러티브와 트렌드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들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에 의한 코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펀더멘털이 강한 코인들보다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펀더멘탈이 강한 프로젝트들은 내러티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조금 더 정량적인 평가들과 정성적인 평가들, 즉 객관적인 데이터들에 의해서 담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뒤에서 타이밍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알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펀더멘탈이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펀더멘탈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지표들은 저희가 또 스터디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나 TVL 같은 자본이 많이 어떤 투여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매매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매매 타이밍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매매 타이밍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본격적인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매일 아침마다 비트코인의 상황을 전해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과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은 어딘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저항 구간, 이 포인트들을 넘는 시점, 그 이후에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다지기라는 그 순간에 이제는 알트코인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의 실질적인 교과서적인 타이밍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조금 더 깊어진 이후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투자할 때 더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알트코인은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평가 구간은 이 지표를 통해서 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스터디에서 이런 저평가 구간과 고평가 구간을 찾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펌핑하는 알트코인에는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찐 반등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등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에는 섣불리 올라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은 투자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정확히 잡고 현금화 전략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즉 알트코인은 트레이딩 전략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너무 자주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은 대부분은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뭔가 살 자리와 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지면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반대로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매도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한 바닥과 완전한 천정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략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투자 매매 타이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세 가지를 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이 구간이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창궐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이 온체인 지표들이 완전히 100% 정확하게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투자 원칙과 투자 마인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들어갔을 때 단기적인 미실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더 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평가 구간을 찾아내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좋은 구간에 용기 있게 들어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세 상승장까지 꾸준히 좋은 코인을 모아가서 엑시트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좋은 코인을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 자산 배분,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7%,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기타 알트코인이 각각 8%,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한 개의 비트코인이 54%인데 수천 개에서 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21%를 나누어 가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느낌이 나지 않으실까요? 바로 코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충분하게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미넌스 그대로 자산을 배분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적어도 60% 이상 비중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게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중과 더불어서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의미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하락하게 됐을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돈과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보수적이고 어떤 투자자는 공격적이죠. 그리고 어떤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이고 어떤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전략들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바로 분산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분산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간 상태에서 다양한 코인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각 섹터의 대장주 정도를 위주로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자, 지금의 시점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체인 지표가 깊은 하락장에서는 일치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온체인 지표의 상당수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한 바닥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그 구간들이 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정 구간 살아나서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꼭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싶으시다면 우량한 코인들,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 위주로만 소량으로 진입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잘 준비하시고 이번 하락장을 또 잘 이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